과학자의 시선으로 SF 명작을 리뷰해보는 시간, 과학자의 인생 SF.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즐러입니다. 오늘은 2024년 SF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작품이 있죠. 바로 삼체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눌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UST 킴스스쿨의 이승훈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UST 킴스스쿨 이승훈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선정한 작품이 바로 삼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이거든요. 이 삼체 작품을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스쿨에서는 금속이라든지 복합 소재라든지 네. 제가 하고 있는 뭐 표면 처리 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체 영화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런 소재들을 작품에 적용을 한 것을 보면서 아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소재에 이렇게 눈에 확 띄으셨나요? 첫 번째 재밌었던 내용은 나노섬유였습니다. 나노섬유. 그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어떤 강도를 가지고서 어떤 물체들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노기술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면 정말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약간의 무서움을 느끼면서 네. 영화를 봤습니다. 실제 그런 기술이 가능할까요? 보고된 바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네. 불가능하겠지만 네. 어디에선가는 유사한 기술들을 분명히 연구하고 있을 거고 또 이게 배를 자르는 사이즈만큼 큰 거는 아니겠지만 소규모 아니면은 나노미터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에서는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체인이 이제 햇빛이 떴을 때 태양이 세 개잖아요. 맞아요. 햇빛이 떴을 때 완전 쭉 말랐다가 물에 딱 담궜을 때 확 이렇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었어요? 예, 삼체에서 봤던 것 중에 두 번째로 신기했던 게 바로 그 사람을 말려가지고 보관하는 네네. 것인데요. 돌돌돌 말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사한 기술이 동결 보존과 같은 그런 기술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물질들을 장기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제거한 상태로 얼려가지고서 말려서 보존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이제 바이오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서 많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을 해서 인공장기, 오가노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냉동 보관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18개월에 꺼내서 활성이 되는지 확인했는데 그게 활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SF 영화에서 봤던 몸이 이제 냉동으로 얼린 상태에서 우주로 나가는 거 아 이런 것도 이제 슬슬 가능해질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연구실 옆에서 연구하는 박사님이 동결 보존제에 관련된 연구를 책임자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이제 핵물질 물질들을 얼려서 보관을 할 때 그 변화가 되지 않고 다시 녹여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얼리기 전 그 상태를 똑같이 사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현재 국내에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삼체에서 나오는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교수님이 연구하는 기술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온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온빔이요? 이온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온이 빔 형태로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크기의 물체들을 정교하게 잘라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네네네. 칩 같은 것들 뭐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어떤 그런 분해능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고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이온빔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약간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삼체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나노섬유 커팅이 더 셀까요? 아니면 이온빔이 더 셀까요? 나노섬유 커팅은 네. 큰 것 자르는 데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온빔 커팅은 작은 거 자르는 데 좋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문현답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게 또 플라즈마 쪽 연구를 네. 하고 계신다고. 사실 이온빔도 플라즈마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고체, 액체, 기체 그다음 플라즈마인데 플라즈마 약간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네. 정확합니다 사실. 아 그래요? 맞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가스 상태라고 보통 네, 표현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에너지를 더 가하게 되면은 이 기체가 양전하인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됩니다. 네. 이거를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라즈마가 우리 그냥 실생활에서 어디에 좀 사용되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중에는 플라즈마가 다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는 플라즈마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요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형광등, 요새는 LED 등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는데 네. 형광등 안이 플라즈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내부가? 네. 형광등이 보통 보면 길게 돼 있고 네. 양쪽 곳에 전극이 있고 이 전극에다가 이제 전압을 인가하면 요 안에서 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기체하고 충돌해서 플라즈마를 만듭니다. 아, 형광등 버릴 때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은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 기체가 이온화가 됐다가 우리가 그냥 역이 된다고 표현을 하죠. 뭐 어떤 에너지가 떨어질 때 자외선이 나와요. 아. 그 자외선이 형광등 안에 발려져 있는 도료를 탁 치면은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백색 광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오, 그럼 굉장히 가까이 있었네요. 플라즈마가. 예. 그 삼체 속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의 뇌를 핵폭탄을 막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막 단계별로 뽕뽕뽕 터트리면서 이제 뇌를 이동시키잖아요. 강력한 파워 이런 거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냥 어렴풋하게 드는데 플라즈마를 활용한 추진 체계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제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딱 이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추진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에서 움직이려면 네. 내가 움직이려면 반대로 뭘 내뿜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내뿜거나 네. 빠르게 내뿜거나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거나 했을 때 효과적으로 우주에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삼체 말고 뭐 그래비티 이런 거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렇게 가스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네. 가스를 내뿜으면서 그 이제 반작용으로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화성 탐사나 심우주 탐사를 가는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 가스를 단순히 내뿜는 게 아니라 이온화시켜서 가속해가지고 내뿜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주에 올라갈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걸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쵸. 똑같은 연료를 들고 올라가서 더 빠르게 내뿜어야지 효율이 좋다고 단순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갖고 올라간 가스를 플라즈마화, 이온화시켜가지고 가속시켜 내뿜으면은 당장에 나오는 그 힘은 작지만 총 낼 수 있는 펄스의 힘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나 나사나 네. 일본에서 하는 어떤 탐사 프로젝트 보시면은 전부 다 플라즈마 엔진이 달려 있는 네, 추진체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체 이야기를 네. 한번 넘어와서 외계인이 400년 뒤에 쳐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어떤 무기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막아야 될지 특히 말씀하신 혹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뭐 제가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핵융합 엔진이 들어있는 뇌일건이나 플라즈마건이 달린 전함을 만들어서 네. 싸우러 나가야겠죠. 아, 일단 붙으시네요? 아, 가만히 있어도 네. 어떻게 똑같이 될 거니까 아, 싸우러 나가야겠죠. 네네. 과질러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400년 뒤다 라고 하면 일단 저와 제 아들까지는 일단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 가족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 그걸 좀 더 중심적으로 모색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생각이 잘못됐나 싶긴 한데 제 생각이 네. 호호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방송을 볼까 봐 상당히 두렵습니다. 예. 그거는 약간 또 SF적인 사고로 이게 말씀을 하신 거지만 조금 실생활에서 이게 플라즈마 활용된 거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 그냥 형광등 이런 것보다도 더 와 플라즈마가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어? 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아까 과젤러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 남았어요. 우리 그쵸? 400년 동안 그쵸? 잘 네.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라즈마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가 이제 피부나 이런 네. 두피나 이런 쪽에 플라즈마 처리를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살균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탈모가 치료되는 그런 현상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탈모가 치료된다. 네. 탈모 효과가 있다고요? 플라즈마가? 플라즈마를 피부 근처에서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 활성 산소종이나 활성 질소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 말하면 뭐 오존이라든지 OH 레디칼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건 되게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농도를 아주 약하게 네. 사람한테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로만 자극을 주면 살균이나 아니면 피부 조직의 재생이나 아. 혈관 재생성 이런 상처를 빨리 낫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머리로 가져가면 오. 없어진 모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연구를 그렇죠. 해보면 아, 네.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하고 계시는 경북대학교하고 실험들을 이제 동물 실험들을 해보면 없어진 모낭을 나게 할 수는 없지만 네. 모낭을 건강하게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것을 늦추거나 그 재생을 가속화시킬 수는 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탈모약들 많이 먹잖아요. 네네. 약물에 의해서 회복되는 기전과 유사한 기전으로 플라즈마가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최근에 경북대학교하고 협력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내년 초에 좋은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스포를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삼체 속의 이 장면, 어떤 장면을 뽑고 싶으세요? 400년 후에 쳐들어올 외계인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지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걸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과학자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렇게 논의하고 불안하고 불특정한 상황에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현실에 있는 과학자들 혹은 저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다 같이 합심이 돼가지고 요새 뭐 기술 패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좀 이렇게 의지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절러님께서는 어느 장면이 좀 기억에 탁 나오십니까? 저는 바로 뭐 뇌를 우주로 보내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사실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설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 뇌를 보내는 이유는 삼체인이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고 뇌만 보내더라도 뇌의 신호를 읽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그냥 가설을 세우고 보내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마저 보내는 걸 실패하는 걸로 이제 작품에서 나오고 가설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내는 그 장면이 끝까지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고, 굳이 삼체 속에서 이제 우주로 뇌를 보내는 것보단 더 유용하게 현실적으로 뇌를 우주로 보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뇌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한국에 뇌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된다면 뇌를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면 뇌질환 치료라던가 아니면 뇌인지과학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연구가 되는 용어로 활용이 되는 그 뇌를 보관하는 공간이 바로 뇌은행인데요. 뇌기증 희망 등록과 사후 뇌기증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현재 뇌기증 희망 등록은 2,494명, 그리고 사후에 뇌기증 신청하신 분은 318명이나 있습니다. 맞네요. 한 3천여 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뇌기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고 계시고, 오히려 삼체 속에서 우주로 뇌를 보내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뇌질환 치료를 위해서 아니면은 뇌 발달 장애를 위해서라도 이제 뇌를 기증을 하는 방향도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과학자의 눈을 통해 본 삼체 어떻게 보셨을까요? 새로운 소재와 그리고 다양한 과학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